어떤 분이 오늘은 톡톡 육아에 사연을 보내셨을까요? 아또! 이순영 소장의 톡톡 육아.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막막하다는 아빠의 사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해결 방법 사실 어렵지 않아요. 바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매번 일일이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노는 방법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아이고, 그런데 말은 참 쉽죠. 그게 말처럼 되냐고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서도 함께여도 잘 노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방법. 1단계, 아이와 놀 때는 놀이에만 집중한다. 아이가 어릴수록 놀아달라고 하는 바로 그때 놀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놀기로 결정했다면 해야 할 일은 잠시 잊고 부담감 내려놓고 놀이에만 집중하세요.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로 가득. 노는 둥 마는 둥. 자, 이젠 됐지? 이젠 너 혼자 놀 수 있지? 자꾸 감질나게 아이 애간장 태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요, 아이는 놀이에 집중 못하고 엄마 아빠가 언제 떠나갔지? 걱정과 초조뿐입니다. 부모는 놀아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는 놀았단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자, 놀기로 결정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놀이에 집중해야 아이는 놀이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함께여도 잘 노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방법 2단계. 잘 놀기 위해서는 기다림을 경험한다.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바로바로 놀 수 없는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이는 기다려야 해요.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까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 말 중에서 무서운 말이 심심해, 심심해 였잖아요. 그럼 반대,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 중에서 뭐가 무서울까요? 네, 그건 바로 이따가 나중에입니다. 피, 엄마는 맨날 이따가래, 아빠는 맨날 나중에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아이는 놀자는데 매번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따가 나중에 싫어! 지금 당장! 부모에게 매달리고 당기고 때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요, 막연히 이따가 나중에가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시계에 화살 표시를 붙이고 김바늘이 5에 갈 때까지, 혹은 아빠가 이것만 다 할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다음 셋, 기다리는 시간도 놀이 시간이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미션을 주세요. 어? 여기 공룡 퍼즐 한번 맞추면서 기다려볼까? 이것도 좋고요. 책 두 권 그림책 보고 올래? 이렇게 하는 거죠. 초반에는 기다리는 시간도 짧게 미션도 쉬운 것을 주세요.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리고 미션의 난이도도 높여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요, 아이는 기다리는 동안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는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아이랑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쳐다봐주고 손도 좀 흔들어주고 하트도 날려주고, 와, 우리 재원이 잘하고 있네, 아빠도 빨리빨리 하고 갈게, 이런 긍정적인 리액션이 있으면 기다림은 즐거운 놀이 시간이 됩니다. 다음 넷, 기다린 후에 놀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자,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고 또 하고 있으라고 해서 다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배신감이 들죠. 다시는 아빠 말 안 믿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내 아이와의 약속은
자꾸 저버리시나요? 안 됩니다. 기다린 후에 놀이 약속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 아이는 그 약속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마지막 5. 일상과 놀이를 함께한다. 일상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일상이 되는 우리 집을 만들어 보세요. 옷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을 때는 슛! 꼬린 신체놀이가 되고요. 양말을 갤 때는 같은 모양짝을 찾아서 인지놀이를 해보는 거죠. 요리할 때는 아이와 함께 식재료 탐색 과학놀이를 하는 거죠. 아니, 네, 물론 아이와 같이 하면 더 오래 걸리고 뒤치다거리도 많아지고 귀찮기는 하죠. 그래서 후딱 해치우고 놀아주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함께여도 잘 놀고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는 바로 일상에서 스스로 놀이를 만들 줄 아는 아이, 바로 그런 아이랍니다. 핵심만 콕콕 집어드립니다. 육아 꿀팁으로 무장하세요. 혼자서도 함께여도 잘 노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아이와 놀 때는 놀이에만 집중한다. 두 번째, 잘 놀기 위해서는 기다림을 경험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는 시간도 놀이 시간이다. 다음 네 번째, 기다린 후에 놀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일상과 놀이를 함께 한다. 귀에 쏙쏙, 머리에 콕콕! 이순영 소장의 톡톡 육아! 육아에 관한 고민이나 궁금증은 댓글로 톡톡!